톡 서바이벌 강심장. 드럼을 쳤어요. 정말 열심히. 오. 김희선. 네. 김희선. 말이 돼 이게. 그분이 재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예? 네. 네. 러브 호텔도 봤어요. 이 옷은 좀 찢읍시다. 벌써 웃기거든요.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. 10년 중에 짱 드셨어요, 선생님. 진짜 다 하기 싫다고, 나 일 다 하기 싫다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셔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. 매워 해물짬뽕 시키는 분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. 녹화 중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. 큰 매력을 가진 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조인진 씨가 나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예. 예, 사람과 사람 간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. 맞습니다. 그 유명한 현재의 법칙. 예. 우리 오늘 출연하신 게스트분들끼리 이런 인연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? 갖다 붙일 게 아니라요. 예. 그냥 인연이에요. 누가? 장모님의 초등학교 친구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. 문희준 씨. 어? 아, 장모님의 친구가 저희 어머니 친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희준 씨가 그러면 어머님과 말이 좀 닮았나요? 거의 100%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구불구불하게 내려오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예요. 예. 그래요? 저도. 예. 진짜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? 막 갖다 붙여. 아니, 우리 막 갖다 붙여. 막 붙여 말고. 이것도 인연이에요. 그러면 승기 형님이랑도 인연이 있는 게 예. 형 냉면 CF 찍으셨죠? 예, 과거에. 예. 예. 그거를 제가 찍게 됐습니다. 그런 인연 모델이 또 우리 팬사 맞네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이거 인연이죠. 지난번에 사실 우리 CF 찍을 때 잇몸 CF 같이 찍었잖아. 잇몸 CF. 그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씹고 뜯고 즐기고. 저는 박중근 선배님. 그러니까. 저 전 매니저가 있는데 박중근 선배는 매니저 하셨다고. 네. 혹시 효동이 아세요? 효동이? 효동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. 네. 이름 원래 송효동이에요. 효동이에요 원래. 예예예. 네. 예, 예. 맞아. 어? 아 근데 왜 효동이라고 불렀어요? 그냥 부르기 좋게 효동이라고 불렀어요. 김현 씨랑 오늘 스타분들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? 저도 슈퍼주니어하고 인연이 있어요. 예전에 태국에서 한류스타 바자회가 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연예인 단체 한 130명 정도가. 아, 그 조현재 씨가. 조현재 씨가 참석했다는 네, 그. 네, 그래서 저도 그때 바자회 참석했었거든요. 그 128분 중에 한 네, 분이 이제. 이제 나머지 127분만 찾으면 되네요. 도우시고요. 저 127명 중에 한 분이 저입니다. 126명만이요. 125명. 125명. 다 찾을 때까지 당신이 한번 계속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재밌다. 오늘의 주제는 빠져들거나 벗어나거나. 요즘 많습니다. 예,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보물이라고. 두 가지 예. 보물? 쇼링! 예, 뭐가 준비됐습니까? Check it out! 야, check it out. 계속 체크아웃을 왜 하시는 건지. 무슨 체크아웃? 예. 김희선 클럽 뜨다. 오! 이거 좀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. 슈가 뭔 슈가? 이번 주에 우상이 바뀌었어요. 원래 강호동 형님에서 나의 우상 영철이 형이라고. 예, 저번 주에 굉장히 화려한 하셨는데요. 네, 네, 강심장의 도정에 정말 최고봉인 모습을 저번 주에 보여주셨거든요. 예, 저희 제가 우상 볼 때는 두 분 짜셨어요. 저기 김영철 씨 희준 있네. 짠 티가 나? 자,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, 두 분 다. 뭐라며요? 여러분. 아니, 김영진 지금 의상이. 오늘 또 봄 개편 특집이고 해서 봄에 어울리는.